2019년 8월, 남편 김영훈 씨는 퇴근 후 귀가하지 않는 아내 서정윤 씨를 기다리며 새벽 내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아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김영훈 씨는 다음날 아침 7시 무렵에서야 겨우 아내와 전화가 연결이 됐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정윤 씨가 아닌 응급실 의사였습니다. 남편은 응급실 의사에게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정윤 씨가 사망한 채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타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내의 죽음. 아내는 위아래 속옷도 없이 겉옷만 입은 채 직장 근처 공터 차 안에서 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아내 서정윤 씨는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직장 근처 공터 앞에 있던 차 뒷좌석에서 쓰러져 있던 정윤 씨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10여 년을 함께 근무한 직장 상사 조 씨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토요일 이른 아침에 정윤 씨를 발견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정윤 씨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11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조 씨의 아파트 CCTV 영상에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조 씨에게 끌려가는 정윤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오후 10시경 정윤 씨는 조 씨의 집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새벽 2시쯤 조 씨는 의식이 없는 정윤 씨를 질질 끌고 정윤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조 씨는 정윤 씨를 끌고 가서 차량 뒷좌석에 다리를 두는 공간인 레그룸에 옮겼습니다. 정윤 씨는 새벽 6시경 병원에 오기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을 좁은 레그룸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윤 씨와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장 상사 조 씨의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 씨가 정윤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조 씨를 부작위로 인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조 씨의 집에서 정윤 씨가 구토를 시작한 시간은 밤 11시경. 재판부는 새벽 2시경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볼 때 정윤 씨가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 씨가 정윤 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 씨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한 남편 영훈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직장 상사 조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 안에서 4시간 동안의 일은 둘만이 아는 상황인데 재판에서 다뤄야 할 그날 밤의 재구성은 오직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사건 발생 직후 조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정윤 씨의 휴대전화뿐인데 당시 정윤 씨의 휴대전화가 담겨있을 사실들은 기술적인 한계로 일부만 복구되었습니다. 그렇게 둘만 있던 4시간 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건 발생 후 2년 후 정윤 씨의 남편 영훈 씨는 아내가 조 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다시 나오기까지 4시간의 진실이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 4시간의 진실을 추적하게 됐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일부만 복구되었던 정윤 씨의 휴대전화 기록들을 전부 복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새롭게 드러난 그날의 단서는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정윤 씨의 상사 조 씨는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 정윤 씨를 제때 구호하지 않았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윤 씨의 상사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 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내연녀의 사인과 제때 구조 조치를 안 한 것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합니다 라며 정 국토연구원 부원장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 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정윤 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조 씨 집과 병원은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검찰은 둘이 내연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건 후 부원장직을 그만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윤 씨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주처와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사망은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정윤 씨가 집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조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습니다. 의식 잃은 최정윤 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합니다 라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윤 씨와 함께 있었던 직장 상사 조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정윤 씨를 죽음으로까지 가도록 방치한 미필적 고의 또는 구조 불이행 죄를 지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조 씨가 정윤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을 잃은 정윤 씨를 집에 방치했다가 차의 소파 위가 아니라 레그룸에 4시간을 방치한 것이 몹시 수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